곤지암 리조트. 저희가 예약한 방은 EW 건물이고요. 이쪽 W동입니다. 제일 끝에 있는 방. 곤지암 리조트입니다. 5인 기준 방이고요. 침대방하고 온돌방 한 개씩 있습니다. 온돌방. 요 방은 조금 작네요. 이불도 있고. 화장실. 커피는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청소용품하고 건조대가 있습니다. 테마룸이라고 합니다. LG 트윈스. 편의점 이쪽에 있네. 물소리 좋은데? 게임장하고 편의점. 여기 탁구 당구장도 있어요. 생태 하천입니다. 층마다 개수대하고 전자레인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있네요.
단풍들 때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조식 뷔페가 33,000원씩 하길래 그냥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왔습니다. 안개가 걷히니까 이제 좀 잘 보이기 시작하네요. 이쪽이 뭐 바베큐장 같고 루지 타는데 좀 이따 타봐야겠습니다. 스키장? 이정표 뭐 지도상으로는 꽤 넓어 보였는데 다 거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. 이쪽이 하늘공원 가는 곤드라 같은데 주말에만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. 피트니스 센터 체크아웃 해갖고 못 들어가 보고 있어요. 카드를 대야 열립니다. 루지 타러 왔습니다. 터널을 지나서 루지를 타러 갑니다. 저기서 한 바퀴 도는 구간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저쪽에 코스가 꽤 길었어요. 승차감도 괜찮고요. 밤에만 하는 거 아니야? 이어컨 좀 주세요. 동굴 레스토랑도 있네요. 식당가들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. 핫도그, 뭐 돈가스하고 메밀, 뭐 각종 모든 음식 종류가 다 있습니다. 카페는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쪽이 워터파크, 아니 워터파크? 스파? 이정표에는 스파라고 돼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조금 있네요. 비비큐 한 몸에 다 걸리지.
판몸이라고 일반 돈까스, 치즈 돈까스. 화담숲 올라가고 있습니다.